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뉴스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가 구글에서 약 26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카페24는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260억 원을 투자를 유치를 한 건데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가 단행된다고 합니다. 175만 주가량을 구글에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4,770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카페24 측에서는 유튜브의 쇼핑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구글의 투자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탄력을 받을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형제의 난이 재발했습니다. 2년 전에도 나왔던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어제 시장에서도 부각이 됐습니다. 예, 조현범 측에서는 우호 지분의 5%에서 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고하다라는 의지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현식과 MBK 파트너스는 손을 잡고 한국의 컴퍼니의 이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이미 조현범 측에서 과반을 확보했다라면서 이번 이렇게 공개 매수는 사실상 해프닝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앤컴퍼니의 주가 흐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미 공개 매수가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한글과 컴퓨터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김 회장의 아들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김 회장의 아들은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로나와 토큰은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화폐이기도 한데요. 이미 시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상장 30분 만에 1,000배가 넘게 올라서 시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한글과 컴퓨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휴림 에이텍이요. 아산공장 양수로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휴림 에이텍은 자동차의 내장재 그리고 외장재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아산공장 양수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카나리아 바이오엠에로부터 공장을 사들였는데요. 이 휴림 에이텍 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공급체계 구축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